OSEN은 청주, 이상학 기자, 넥센이 파죽의 6연승을 내달렸다. 4위. 자리도 지켰다. 넥센은 9일 청주구장에서 열린 2018 신한은행 마이시 AR KBO 리그 하나와 원전 경기에 16에서 5 대승을 거뒀다. 선발 투수 신재 영이 7이닝 2실점 호투를 펼친 가운데 장단 20안타로 타선이 폭발했다. 박병호가 선제 결승 투런포를 때렸고 송성문이 데뷔 첫도 안타 5 타점을 몰아쳤다. 넥센은 시즌 56승 56패로 5할 승률에도 복귀하며 4위를 4수했다. 넥센 장정석 감독은 경기 후 어제 힘든 연장 경기를 하고 원정을 로이동한 선수들이라곤 믿기지 않을 만큼 훌륭한 경기력을 보여줬다. 선발 신재영을 비롯한 불펜 투수들이 잘 던져줬고 야수들이 좋은 공격을 해줘 결과가 좋았다. 무더위와 부상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에게 감사해 말을 전하고 싶다. 고 6연승 소감을 밝혔다. 넥센은 10일 하나전 선발투 수로 에릭 해커를 예고했다. 하나에선 우완 김민우가 선발로 나선다. w.aw@osen.co.kr 사진 청주는 지형준 기자 jpnews@osen.co.kr